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이 많이 없기에 신비로움에 쌓여있는 차오스레이 비볼 사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사원은 푸놈바켄과 같은 산상사원인데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푸놈바켄, 뱅멜리아, 깜뽕스바이의 대프레하칸을 연결하는 고대 도로의 길가에 위치하여 있어 당시 중요 사원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원을 누가 지었느냐에 대해선 이견도 있지만 크메르 제국의 주변을 따라 대규모 사원을 지었던 수리아바르만 1세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동쪽 진입로를 따라 사원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규모가 상당한 동쪽 외벽 코프라에 무너진 돌무더기의 모습이 보이네요. 외벽에서 내부로 들어가 보니 오른편으로 폭이 좁은 계단 형태가 보입니다. 다른 사원에선 볼 수 없는 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지 중앙성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평지 진입로가 나오고 중앙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은 아래에서 보았던 외벽 코프라에 비하면 소박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무너진 돌무더기를 올라가 드디어 중앙성전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